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반기 돼지띠 운세. 자, 봅시다. 이분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 거야 도대체. 술을 말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굉장히 지금 힘든 고비에 처하신 분도 있고, 정말 정말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되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초년생들이 가장 좀 힘든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들이 갈팡질팡, 그리고 이제 막 직장도 이렇게 막 잘 안 되고, 있던 곳에서도 막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지, 이렇게 잘린다고 그래야 되지, 쉽게 말하면 고고사직.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코로나 우울증으로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래도 불뚝 일어나서 바로 직장 잡아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헤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인들은 올해 굉장한 운이 드나 있어요. 에너지가 넘친다. 이분들은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 뭐야, 내 운이 그만큼 상승돼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좀 예민해. 예민하고 쉽게 결정을 못해. 결정장애가 있어. 맞죠? 결정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 결정하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결정을 하고 나면 하나밖에 몰라. 그거에 오른하는 사람들이 우리 돼지들. 맞죠?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가정적이고, 이렇게 내 가족, 그 주변의 이 사람들을 별로 그다지 신경 쓰는 스타일들이 아니야. 오로지 내 가족 테두리 안에서 내 가족을 챙기려고 이렇게 열심히 책임감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복도 많아. 원래 복도 많아. 먹을 복도 타고 태어났지만 우리 돼지들은 굉장히 복이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복이 크게 들어와 있고, 이분들은 이제 그 갈팡질팡했던 그런 것들도 사라지면서 직장을 좋은 데로 좀 잡아서, 직장과의 인연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내 사회 밑받침이 돼서 굉장히 크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먹고 살 터전이 생기면서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잡고, 이런 운기가 하반기에 굉장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열심히 직장 찾아보시고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원래 열심히 하지만 너무 단점이라면 단점일 만큼 이렇게 너무 하나의 열정적인 게 돼지들의 단점이야.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단점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분들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쁘게 말을 못하죠. 돼지가 꿀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답만 하거나 아니면 딱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대화가 좀 많이 이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로 인해서 이렇게 언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한 테포 늦추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남을 배려해서 말한다라면 그 말 한마디가 굉장한 크게 나한테, 그 말 한마디로 나한테 기인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동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변동수가 크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직을 할 일이나 새로운 직장을 잡아야 된다라면 당연히 되고 좋은 곳으로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열심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은 사업 터전에서도 내가 그동안에 조금 맡겨 있었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그냥 이제는 하반기에는 술술술술술 그냥 풀려. 그냥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떨어뜨려도 이렇게 굴곡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직진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아. 직진으로 운은 싹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의 운기도 좋게 들어와 있고, 이분들은 사업이 너무너무 바빠서 죽겠다. 너무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터질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사업이 잘 되고 바쁘게 움직일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다 잘 되고 좋다는데, 경기가 이렇게 힘든데 뭐를 해서 잘 될까요? 아니요. 잘 되는 사람은 자기 운이 그만큼 따라주면 굉장히 돈을 지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못 벌었던 사람들이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벌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운이라는 거예요. 천운, 천복,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천복 옳다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우리가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남한테, 왜, 그지동량 할순 없잖아요. 남한테 손 벌리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남들한테 베풀고, 떵떵거리고, 진짜,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잖아. 누리고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돼지띠들은 그렇게 누리고 살아. 복도 많아. 뭔가에 진짜 사람으로서나 금전으로서나 횡재할 일도 크게 들어와 있어. 근데 이분들이 하반기에 진짜로 아까 닭띠들이 초초초 대박 그랬잖아요. 초초 대박.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초초 대박. 그러면 이분들도 굉장히 운이 크게 들어와 있으니 이분들이 뭔가 시작을 하려면 뭐 장사 쪽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장사나 그다음에 고기 장사를 해라. 그리고 사업 터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바쁘게 굉장히 돌아간다고 해. 터질 일이 있다. 근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납품하는 회사였어. 뭔가 발주처였어. 근데 뭐 이렇게 한 100개가 들어왔다라면 막 1000개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뭐 10개밖에 안 들어왔던 게 10,000개가 들어오고 이래서 사업이 번창하고 굉장히 좋은 운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내가 목돈을 칠 만큼 운기가 크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횡재수가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열심히 바쁘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근데 이분들은 팔 물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매수 쪽에 강하게 운이 들어와 있는데 그냥 한 대표 좀 내려놓고 그냥 팔아라. 그럼 바로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 욕심을 부리면 힘드니까 하나만 내려놓고 팔아라. 이게 뭐겠어? 낮춰서 팔아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도 못본건 아니야. 근데 얼마 전에 많이 이제 예를 들어서 문서 같은 것도 집 같은 것도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좋았을 때는 이만큼 꼭대기까지 왔었는데 지금 이만큼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분들한테는 많이 덕을 보고 판다라고 하니까 임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좋은 운기가 다 들어와 있네. 이분들은 또 인연줄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동안에 연애 못하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 인연줄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길 예숙당 아씨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건강수를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병원을 잘안 가죠. 돼지띠들도 병원 잘안 가요. 고집이 세서. 어? 내 몸에 느끼는 게 없는데? 그냥 좀 아프다 말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요번에는 건강검진에 꼭좀 신경을 쓰세요. 왜냐, 내 뱃속 안에 뭔가 병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 장기 쪽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대는 수전이다. 칼을 대는 수전이다. 근데 지금 하반기에 칼을 대는 수전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세요. 건강검진 열심히 하시고 하다 보면, 그냥 약물치료로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왠지 그 담석? 신장?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더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대장. 몰라.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간도 안 좋아 보여. 몰라. 다안 좋아 보이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날 잡고 못 하시겠으면, 그냥 요즘에 실비 다 되잖아요. 하나씩 가서 좀 틈나는 대로 점심시간이라도 통해서 가서 한번 이 내시경, 장내시경, 내몸 검사를 한번 제대로 해봐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크게 갈 것도 내가 큰 병이, 이름 있는 병을 얻을 수 있는 지금 그런 건데 조금 작게 갈수 있다. 그리고 그냥 맞고 갈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건강에만 조금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고, 이분들은 이제 인간관계도 조금 이렇게 원만하게 하시다 보면,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덕을 본다고 하니까 힘내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굉장히 힘들고, 내 몸수도 지치고, 아프고 이런 날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운기가 들었다는 말을 듣는가 동시에 내 운이 상승하다 보니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돼지띠 여러분이 힘내시고 건강하시게 이 숙당 아씨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